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육공방, 고기를 만드는 공방, 뭐 생소돼지 제품인데요. 그 중에서 마일드 갈릭 제품 되겠습니다. 딱 드셔보시면 이상하게 마늘 맛이 나네. 갈릭이 마늘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자, 도축일로 5일 내 신선한 국내산 냉장육만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. 5개 들어있는데 가격은 한 4,000원 정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거 구입을 했고요. 진주 햄의 육공방인데 돼지고기가 한 87%, 마늘이 1% 정도 들어가 있고, 이거저거 뭐 들어가 있고요. 뭐 프라이팬에다 조리하시는 뭐 1번, 2번 방법이 있는데,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해 먹는 거죠. 뭐. 자, 100g당 나트륨이 26% 곱하기 한 2.5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방도 2.5 하니까 상당히 좀 높은 편이겠고, 포화 지방도 좀 높은 편인 것 같네요. 자, 콜레스테롤도 있고, 자, 뭐, 맛은 있겠다. 지금 생각이 드는데, 자, 생소돼지 제품 되겠는데, 자, 그냥도 한번 먹어보고, 후라이팬에도 구워 먹어보고, 저기 어디죠? 자, 생선 그릴 저기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긴 방식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녹아가지고 좀 흐물흐물한데, 자, 뭐 신선한 걸로 만들어서 그런지 좀 약간 흐물흐물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그냥 먹어봅시다. 되게 부드럽습니다. 약간 좀 순대 같은 느낌? 들고, 이 껍데기는 그 순대 껍질 그런 같은 느낌인데 약간 좀 그 식용비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눌러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저기 그 뭐라 그럴까, 그 만두 속 다진 것처럼 이렇게 좀 흐물흐물하네. 자, 독특한 방식으로 돼 있는데 저 후라이팬도 한번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왔는데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약간 좀 인공 비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. 자, 한번 뜯어 먹어봅시다. 치즈 제품은 같이 구웠더니 좀 들리는 것 같더니, 갈릭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탱탱하게 육즙도 잘 살아있는 것 같고요. 돌려도 괜찮네. 괜찮긴 한데, 후라이팬에 구워 드시는 게 맛없진 않네요. 그 좀 감안하셔서 후라이팬에다가 맛있게 돌려서 드시고. 자, 다 익혀 갖고 왔는데요. 아까 처음에 그냥 먹었는데 이거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. 후라이팬 돌려서 이렇게 구워 좀 익혀서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아까도 뭐 전혀 조리가 안 된 거는 아니지 모르겠는데, 비살균 제품이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, 근데 뭐 그냥 쏘듯이 되는데 뭐 그냥 먹지 마세요. 뭐 그런 맛은 안 나겠으니까. 자, 뜨는 게 이렇게 아까 먹다가 한 부분 구웠는데요. 구우니까 아까랑은 다르고 이게 진짜 그 햄같이 되어 있는데, 그 약간 그 이거 비슷한 게 그 롯데에서 나온 SM버드기인가? 네, 그것처럼 뽀득한 소리는 나진 않지만 아까 겉에는 좀 비닐 같은 느낌도 없고요. 근데 이렇게 했더니 마늘 향은 좀 덜한 것 같다. 네. 하여튼 뭐 이런 생소돼지는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는데, 하여튼 뭐 꽤 독특한 방식이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요거 말고 뭐 트리플 치즈 해가지고 치즈 들어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